30평의 남향스 리룸입니다. 주방 구조 상당히 좋죠.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보조 주방까지 준비했습니다. 남향 햇살이 비치는 화이트톤의 넓은 3룸입니다. 거실 상당히 운치 있죠? 자, 오늘의 집은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전실, 오늘의 집은 다용도실만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집 함께 보시죠. 1년에 전에 1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역 팀장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남향에 다용도실 3개, 거기다가 원미지구 개발 호재까지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집은 보시는 분들이 항상 너무 만족해하세요. 주방에는 또 보조주방까지 설치되어 있고 화이트톤의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오늘의 집입니다. 자,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100%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추석맞이 대할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원하시나요? 오늘의 집에서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오늘의 집 전실이에요. 전실 사이즈는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템버보드 스타일이 상당히 고급지죠. 이쪽은 또 뭘까요? 자, 이쪽에는 팬트리장 놓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발장은 하나 둘 셋 큰 장으로 세 칸 준비되어 있어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 오늘의 집은 3연동 슬라이드 문이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오늘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화이트톤의 약간 화사한 느낌의 집이에요. 화이트톤이 인테리어 하시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남향집에서 엄청 밝죠. 자, 3번방 먼저 보실게요. 자, 3번방입니다. 자, 3번방 사이즈는 2.9m에 2.3m예요 길게 뻗쳐져 있는 3번방입니다. 자, 3번방 사이즈 뭐 침대 놓고 붙박이장 책상 놓으시기에는 괜찮은 사이즈예요. 자,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용도실, 자, 3번방에 있는 다용도실에는 수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콘센트 준비되어 있죠. 자, 이런 공간에는 시스템장을 놓고 여기다가 수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3번방 다용도실도 남향입니다. 남향 비상시에는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의 집 보신 분들은 엄청 깔끔하고 좋다고 말씀하세요. 3번방 반대편에는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테라 주머니 타일이 상당히 좋죠. 욕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반신욕 하기 딱 좋겠죠, 그죠? 딱 제 크기.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자, 보시면 테라 주머니 타일과 이렇게 인스타 거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까지. 자, 메인 욕실 사이즈 이 정도면 넉넉한 사이즈예요. 다음은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 남향의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확실히 남향이라서 채광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오늘의 집은 거실 폭은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아유, 클 것 같은데요, 이거? 3.6m. 이쪽 폭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이쪽 아트월 길이 한번 잡을게요. 아트월 길이는 4m가 됩니다. 이쪽이 길게 돼 있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쪽까지 하면 더 길다라는 거. 위에 LG 휘센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소파 놓을 수 있는 자리. 터울 길이가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은 한 3.8m짜리 대형 소파를 놓으셔도 사이즈 딱 나옵니다. 그리고도 이만큼이 공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소파면은 네. 저희 양 사이드로 누워도 서로 발 안 닿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엄청 긴 거예요. 네. 네. 방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괜찮은 구조입니다. 원미동에 많은 현장 봤지만 거실 이 정도면은 훌륭한 수준입니다. 훌륭하죠, 그죠? 네. 그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 그냥 보시면 다 좋아요.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짜잔! 이 정도! 여기가 다 멀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은 지금 우리 팀장님 서 계신 곳. 네. 여기가 다 멀티 공간. 거기다가 6인용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식탁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6인용 테이블을 이렇게 딱 둘 수 있을 정도면 공간이 확실히 넓죠. 네, 큽니다. 자, 이쪽 벽면에는 또 허리선반 놓으시거나 장식장 놓으시기도 괜찮은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해 놨어요. 대면형의 주방입니다. 요즘 트렌드죠. 우리 자녀분들, 뭐 어린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대면형 구조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세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자, 위아래 상하부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냉장고 추석맞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있으면
오늘의 집 보시면 이쪽에도 네. 수납공간 잘 마련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양쪽 3룸 타입이 주방만 조금 구조가 달라요. 자, 이쪽에는 수납공간을 많이 놨다면 다른 타입은 환기창이 엄청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저는 주부님들이 수납공간 많은 걸 좋아하시는데 그쵸? 확실히 여긴 수납공간이 많아서 좋네요. 맞습니다. 네. 주방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쪽에 보조주방 못 보셨죠 그죠? 이쪽에도 크게 환기창 되어 있고 모자이크 타일로 벽면까지 다 시공했습니다. 자 이건 뭐 때가 묻으면 그냥 물 청소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덕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스 2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스 보이시죠? 생선 같은 거 쓰실 때는 그쵸? 네, 참 좋을 것 같고 생선 구우실 때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2번방 쓰시는 분은 몰래 밤에 나와서 라면 끓여 드시기도 괜찮습니다. 자 이 보조주방은 선택사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원하시면 보조주방을 만들어 드리는데 네. 저번에 우리 계약하셨던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 여기까지만 만드셨어요. 좀 짧게 만드시고 이쪽에는 세탁기를 놓으셨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 선택사항은 옵션이 추가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네. 근데 추석맞이? 네 한가위 이벤트. 아 자 여러분들 보조주방 오세요. 풍성한 진짜 한가위가 되겠네. 풍성한 한가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번방 보러 가실 텐데 우리 팀장님 한번 쭉 돌아서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2번방입니다. 2번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6m에 2.8m 이 정도 사이즈면 우리 성인 자녀분들 사용하시기 괜찮아요. 침대 들어가고 또 책상 놓으시기에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집에 지금 제 방보다 커요. 아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방밍아웃인가? 네 방밍아웃. 네. 제 방보다 큽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집만 찍습니다. 대물? 아니 아, 그것도 그렇네. 비싸지 않고 또 구조 괜찮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해요. 맞아요. 제가 좋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더라. 맞습니다. 자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4m에 3.4m예요 자 안방에도 이렇게 더블 침대 및 퀸 사이즈의 침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 남죠 그죠? 붙박이장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안방에는 이렇게 다용 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여기도 수전이랑 콘센트 하수 다 되어 있죠. 자 여기다 워시타월 놓으셔도 괜찮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래를 걸어놓으시면 뭐 잘 말리겠죠, 그죠? 요즘엔 건조기 씁니다. 아, 그치. 네. 겁니다. 없어요. 아, 그치. 겁니다. 그치, 없어요. 요즘에 많이 그 밝히시는데 네. 이상했는데 네. 건조기는. 건조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자, 실외기, 로봇 셔터 잘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열면 환기가 됩니다. 확실히 아파트 형이라서 이런 실외기실도 아예 따로 만들어놨네요. 맞습니다. 네. 되게 집을 어떻게 보시면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네. 구조를 상당히 잘 빼놨어요. 그래서 다용도실 많이 필요하시거나 공간 활용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구조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에는 이제 부부욕실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부부욕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메인 욕실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안방 욕실이 폭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요. 이쪽이 폭이 넓어요. 생각보다 나 안방 욕실이 커서 좀 놀랍네요. 네. 들어왔을 때는 좀 약간 이게 안 보였으니까 네. 좁을 줄 알았는데 깊숙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샤워기, 뭐 세면대, 거울, 수납장 이 정도 부부 욕실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워터온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좋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현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 현장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제가 매번 남향의 쌀이 비치는 집 소개해드렸던 집이에요. 오늘 이 집을 왜 찍어드리냐면 추석맞이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엄청 할인됐어요. 대물건 할인 세대 4억 초반이면 이 오늘의 현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다른 3룸 거기다 4룸까지도 오늘의 현장은 잘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현장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하마TV 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향의 쌀이 비치는 3룸에 다용도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보조주방까지는 오늘의 집 정말 괜찮습니다.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된 오늘의 현장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자 원미동에서 하마TV 예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